네, 종목카트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이번 주는 7월의 끝과 8월의 시작이 맞닿아 있는 그런 한 주입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바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을 맞이하는 만큼 이 중요한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 통화정책의 피벗이 될 만한 뉴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주 미국과 일본, 영국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 시간으로 8월 1일 새벽 3시 미국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동결하고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기대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이슈도 중요하지만 우리 증시의 이슈들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장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은 실적 관련주였습니다. 화장품 그리고 자동차 쪽의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요. 테마성으로만 보게 된다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오늘장 오랜만에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종목카트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파격 타임세일 종목카트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말로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카트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도 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대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또 한 주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번 한 주는 우리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또 잡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의 이야기가 또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서 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됐던 포인트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오늘 아무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네. 그동안 10일 넘게 빠지던 지수가 오랜만에 바닥을 좀 다지면서 3거래일 정도 저점을 다지면서 네. 오름세를 좀 보였던 게 좀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성으로 대왕고래, 가스전 관련주들이라든지 밸브 그런 쪽이 오름세를 보였고 다음 달 프로젝트 논의 때문에 오름세를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나서 실적 관련주 금요일날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화장품 관련주 혹은 뭐 K푸드 관련주, K뷰티 관련주 실적이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이 강하게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동차 쪽도 현대차가 오늘 장중에 플러스 6% 이상 오름세를 보이면서 나머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전기차 부품 그런 쪽도 같이 좀 동반 상승세를 보였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외국인이 아무래도 오늘 좀 4천억 정도 이상 순 매수를 단행해주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1,600개, 1,700개 이상 종목들이 일제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8월 달은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다 실적들을 다 발표를 앞두고 있고 실적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오는 만큼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은 이제 서프라이즈로 단기적인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들 호실적이 예상되는 그런 업종 섹터를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어닝 시즌이 도래된다. 그렇기 때문에 호실적으로 전망이 되는 그런 산업군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K푸드, K뷰티, 화장품,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장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장이 펼쳐질지, 또 내가 가진 종목들에 대한 고민점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그런 고민들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 대우건설입니다. 5,190원에 매수하셨고요. 7%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대우건설이 오늘 종가를 확인해보면 4,215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7월 18일 신고가 4,965원까지 갔었다가 지금은 그래도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인 것 같은데 대우건설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대우건설이 일전에 급등세를 보였던 배경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급등세를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먼저 1차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면은 이 종목 역시 단기적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같이 보시면 흐름은 또 양호한 그런 흐름입니다. 이 빨간색 라인 안에서 이 엔벨로프 상단과 하단 부근 안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3,600원짜리가 5,000원 정도 찍고 나서 다만 이때 거래량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주가는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지었었죠.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는데 장대 음봉이 출현하면서 주가가 실망 매물이 더 출회되면서 지지선 라인을 다 이탈하면서 지금 현재는 중심선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4,000원 부근이 단기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저항선은 그동안 좀 저항을 맞던 구간 4,300원 부근이 단기 저항선 라인이기 때문에 4,300원 부근만 돌파를 해준다면은 추가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이제 토론회를, 2차 토론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율, 그리고 토론회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다만 근데 매수가가 좀 생각보다 좀 높다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 일인데요. 매수가가 5,200원 부근이니까 과거에부터 좀 들고 있었던 종목 같아 보여요. 과거 작년 2022년도부터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 4,900원 라인을 좀 돌파해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4,900원에서 5,000원 부근까지 긴 호흡으로 대응해서 올라온다면은 비중을 좀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돌파해 주는지 그 여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대선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1차 목표가 4,900원에서 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체크포인트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과 그리고 2차 토론회에 대한 앞으로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대봉 LS입니다. 19,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절반 가지고 계십니다. 물려 있고요. 꼭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대봉 LS 오늘 종가 확인을 해보면 17,020원입니다. 사실 오늘 8%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7월 25일 2550원까지 갔었던 신고가까지 찍고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대봉 LS입니다.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 이제는 끝인 걸까요? 최근에 좀 너무 많이 오르긴 했죠. 단기간에 뭐 만 원짜리가 2만 원대까지 거의 뭐 약 두 배 정도 오름세를 보였으니까 잠깐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에도 만 5천 원까지 갔다가 긴 횡보세를 좀 다졌었죠. 만 5천 원에서 만 2천 원대까지 반복적으로 횡보세를 좀 바닥을 지지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2만 원까지 올라갔듯이 지금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눌려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17,000원에서 16,500원 라인이 단기 지지선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이 부분만 이제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준다면은 다시 재차 되돌림이 좀 예상되는데요. 일단은 바닥을 좀 다지는지 16,500원 부근을 좀 지지해주는지 그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지해주면은 되돌림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반등 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 갖도록 하겠고요.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많아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19,000원까지 올라온다면은 본전에서 비중을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돌파하더라도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비중을 낮춘 다음에 추가 돌파 여부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봉 LS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와 함께 고민점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요, 유진투자증권입니다. 4,960원에 매수하셨고요. 12%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본전 위에서 나올 수 있나요? 목표가와 손절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왔는데 유진투자증권의 오늘 종가는 4,765원이었습니다. 2% 상승 보여줬던 하루였는데 6월 25일 날 6,460원에 신고가까지 갔었다가 좋은 흐름 계속해서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또 요즘 들어서 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6월 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잘 갔었는데 네. 추세 이탈하더니 좀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된 그런 흐름이고요. 단기적으로는 121선 부근 4,600원 라인이 단기 지지선으로 보이고 이번 달에는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면은 8월 달부터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조정 뒤에 횡보 구간 다지고 반등 구간까지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고 긴 호흡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매수가가 그래도 좀 높지 않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4,600원만 지지해 준다면은 다시 재차 되돌림으로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엔벨로프 하단 부근 5,000원 라인만 돌파를 하면은 중심선까지 상승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하단 부근 5,000원 라인 그 부근에서 돌파 여부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까지 또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대한남아천안님의 청담글로벌입니다. 9,630원 매수가시고요. 20% 비중입니다. 엄청 물려있는데 같은 화장품인데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계속 빠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청담글로벌 오늘 종가 확인해볼까요? 8,260원입니다. 사실 이 청담 글로벌이 작년 10월에 5,980원의 저점이었다가 박스권도 굉장히 오랜 기간 또 횡보를 했었고 6월 24일 날은 또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또 다시 거의 뭐 올라갔었던 상승을 다 반납을 하고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청담 글로벌 이유가 있나요? 시비 발행 소식 이후로는 특별히 나온 공시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가는 8,260원을 좀 네. 다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8월 1일 날 7월 달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발표가 좀 긍정적으로 수출이 기록을 해주는지 그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 관련주들 동반 전체적으로요.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면은 주가가 투심이 좀 개선돼서 단기적으로 좀 자금이 유입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8월 달에 기업의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와줘야 앞으로 3분기, 4분기에도 더 호실적을 좀 기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실리기 때문에 그 여부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단기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을 좀 그동안 계속 밀리면서 음봉이 계속 출현이 됐어요. 6월 25일부터 지속적으로 음봉만 계속 출현되다가 그러다가 지금은 현재 8,000원 부근을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8,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가 관건일 것 같고 지지해 주고 나서 횡보기간 다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여부를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 반등 나오면은 다만 9,600원이 생각보다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그 부근까지는 일단 관건을 좀 저항대를 좀 돌파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엔벨로프 상단선이 9,6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중심선 라인까지 9,000원 부근까지 좀 돌파해 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9,000원 오면 9,000원 돌파까지 돌파를 해줘야 9,6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데 이거는 8월 1일 날 수출입 7월 달 동향이랑 그리고 기업의 실적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손절가는 8,000원 부근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9,000원에서 9,600원 부근으로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8월 1일 날 수출입 동향이 나오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청담 글로벌과 그 다음에 나올 한국 화장품 제조 이 두 가지 종목을 비교해 보면 차트 모양이 정말 다른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담 글로벌이 만약에 호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게 전망 된다면 지금 시점에 매수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나요? 일단 네. 호실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아직 불투명하기 네.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좀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호실적이 전망이 됐으면 주가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밀리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관망으로 대응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실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은 같이 좀 투심이 개선돼서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또 한국 화장품 제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6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5%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는 대략 얼마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전문가님 고견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 오늘 종가는 69,800원입니다. 아, 오늘 확실히 잘 갔습니다. 14% 상승 보여줬고요. 69,800원에 종가 형성돼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7월 11일 전고점 부근까지 오늘 상승세를 강하게 좀 보여줬었는데요. 주가의 흐름이 전형적으로 우상향 국면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만 단기 감에도 구간에서 단기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반등을 보이고 다시 눌림을 주면서 파동 그리면서 전형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중장기로 보신다면은 일단은 단기 저항성 부근 7만 3천 원 부근을 좀 돌파해 주는지 그 여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서 얘기했듯이 7월달 수출입 동향을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한 중순쯤에 이 기업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중순에 이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는지 아무래도 실적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 다들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막상 주가가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호실적으로 안 나온다면은 반대 방향으로도 좀 생각을 또 해봐야겠죠. 안 나온다면 또 실망 매물이 또 출회될 수가 있는 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분할 매도로 관점으로 좀 갔었으면 좋겠고 항상 주가는 파동을 그리면서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7만 3천 원 부근에서 돌파를 못한다면은 일부 익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면은 다시 잡더라도 예. 절반 분할 매도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지지선은 익절선은 오늘 종가 부근으로 69,800원 잡고 돌파 부근은 7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지지선 69,000원 부근이었고요. 1차 목표가는 73,000원 부근으로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입니다. 대왕고래 때문에 올랐는데 추가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놔둘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오늘 상한가입니다. 12,220원까지 갔었던 한선 엔지니어링.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변동성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한선 엔지니어링은 지금 그냥 어느 정도 익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내일 갭상으로 떠서 시작하면은 네. 좀 익절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박스권으로 좀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5월 달부터 15,000원 부근까지 올랐다가 내려가면은 9,000원까지 반복적으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15,000원에서 13,000원 부근까지 5월 달부터 지금 8월 달 앞두고 있죠. 약 3개월 동안 거의 2~3개월 동안 반복적인 흐름을 매주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13,000원 부근에서 강한 매도세가 좀 출회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돼요. 왜냐면은 5월 달에 산 사람, 6월 달에 산 사람, 물린 사람들의 물량이 좀 출회될 수가 있는데 그 부근을 좀 돌파를 해 줘야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 팔로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내일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잠시 뒤에 말씀드릴 웅덩이 기법까지 배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우리 공대원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하지 않았나요? 무더위가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토요일 날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네. 물속을 걸어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어떠셨어요? 나가셨나요, 밖에?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네. 그냥 진땀이 나더라고요. 어딜 가셨어요? 아, 나가다가 유턴했다는. 아, 들어오셨군요. 결국에는 네. 집에서 에어컨 키고 쉬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휴식을 취했습니다. 주말 잘 쉬셨겠네요. 아, 네, 푹 쉬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방송도 에너지 넘치게 또 해주실 수 있겠죠? 아, 그럼요. 네. 네, 오늘 방송도 한 시간 동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온 빨간불이라 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양시장이 1%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 다만 제가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크로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금리 결정도 하게 되고 뭐 기업들의 실적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상승하고 혹시 남은 시간 계속 빠지지 않을까, 관망세가 짙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번 주를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저는 8월 달에 9월 달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8월 달은 지수가 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번 주까지는 일단은 좀 FOMC 일정 전까지는 횡보세를 좀 다지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FOMC 결과가 나오고 이제 다음 달 기대감이 더 유입되면은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기업들 이제 실적들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을 발표를 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다 실적을 지금 앞두고 있고 발표를 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 위주로 이제 기술주도 상승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8월 달부터는 좀 기술주나 혹은 이슈, 개별적인 이슈 혹은 실적 위주로 올라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반면에 7월 달에 강세를 보이던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들은 좀 고개를 숙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에는 기술주와 실적주를 주목을 하면 되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제약 바이오는 잠시 쉬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전문가님이 네. 지난주부터 제가 어떤 섹터가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화장품과 음식료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장에서 제가 놀랐던 게 화장품 관련주들이 실적 기대감을 안고 강하게 올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네. 네,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그리고 8월 달에도 화장품과 음식료주를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8월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8월 1일 날 이제 7월 달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그 기대감에 힘입어서 좀 이번 주에 좀 오름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어떻게 발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 여분이 있거나 혹은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되거나 그렇게 나눠질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실적들, 기업들의 실적들, 화장품도 8월 중순쯤에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힘입어서 이번 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키워드는 여전히 화장품과 음식료일까요? 아니면 다른 쪽도 더 있을까요? 8월 달에는 기술주는 반도체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8월 달 호실적이 8월 달에 주가가 많이 급등할 요인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어닝 시즌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 중에서 호실적을 기록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화장품이나 매 분기마다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K푸드 관련주들도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쪽도 자동차 부품도 자동차는 2년 동안 지금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달에는 반도체 그리고 실적이 기대되는 화장품과 음식료, 마지막으로 자동차와 부품 쪽도 보시면 좋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또 전문가님의 기법을 배워볼 텐데 이 웅덩이 기법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저희 방송에서 되게 유명합니다. 아, 네. 네. 알고 계시죠? 아, 네, 그럼요. 네, 많은 분들이 많이 받아가셨지만 또 오늘 들어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웅덩이 기법이 뭐길래 저 친구가 저렇게 얘기를 하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또 야무지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야무지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웅덩이 기법이란 웅덩이라는 게 움푹 파여서 물이 고여 있는 거를, 괴여 있는 거를 우리가 흔히 웅덩이라고 하죠. 주식으로 치면은 거의 바닥 부근에 있다, 발목 부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발목 부근에 있기 때문에 손실은 작고 수익은 크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기법이고요. 그리고 호재성 뉴스, 빅뉴스가 뜨기 전에 미리 바닥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고, 더불어서 단기적으로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최근 강세 섹터, 뭐 트럼프 관련주라든지 재건주라든지 대왕고래라든지 그 강세를 보이는 섹터 중에서 단기 웅덩이가 출현하면은 고수익을 안겨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8월달, 9월달, 10월달 다 앞으로 오는 일정들이 있죠. 일정이 오기 전에 바닥 부근에서 웅덩이가 포착됐을 때 선침매를 한 다음에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에 힘입어서 수급 붙을 때 단기적으로든 뭐 한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보셔도 되고 장기적으로든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의 일정을 짤막하게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월 28일 날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 시행될 예정이죠. 세계 최초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 XR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웅덩이가 좀 폭착되는 그런 일정이 맞게 들어간다면은 고수익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아이폰 16 그리고 아이패드가 출시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관련주도 있고 부품 관련주, 스마트폰 관련주,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중에서 수급이 좀 괜찮거나 웅덩이가 좀 출현되는 그런 종목을 들어간다면은 고수익이 예상되고, 그리고 9월 달부터 10월까지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대감에 힘입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웅덩이가 포착되는 그런 종목을 들어간다면은 고수익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10월 달에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 테슬라 관련주 위주로 웅덩이가 포착되는 종목을 미리 선침매로 들어간다면은 고수익이 예상되고, 10월 23일 날 로보월드가 개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 중에서 웅덩이가 포착되는 종목들 위주로 들어간다면은 고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은요, 시장의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 웅덩이가 발생한 종목들을 잡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저희가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방금 들으셨던 웅덩이 기법이 궁금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하고 다 빠짐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꼭 오늘 신청해서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웅덩이 기법 저희가 좋은 거는 들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거든요. 네. 매매 포인트를 들어보고 예시 종목으로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볼 텐데 오늘 세 종목이나 준비가 돼 있습니다. T-Scientific, 오브젠, 휴린 네트워크스인데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였던 종목들이고요. 이 종목군들이 오늘 여기에 웅덩이가 발생을 해서 올라간 건지 궁금하네요. 네, 모두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시세가 나왔고요. 이 매매 포인트 보고 나서 예시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웅덩이 기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를 암시하는 움푹 파인,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웅덩이가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 세 번째로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 이 세 가지 웅덩이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좀 바닥 부근을 좀 지지해 주는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지 그 여부까지 포착하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실레이터까지 활용하게 되면은 긴 조정 시간을 좀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수익 낼 수 있고 정확도가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자, 예시 종목 세 가지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T-Scientific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왼쪽에 화살표가 동그라미로 뿅 떴죠. 신호가 뜨고 나서 밑에 하단에 보면요. 네모 박스로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출현돼 있죠.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출현돼 있는데 첫 번째 웅덩이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두 번째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 그리고 세 번째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때 신호가 포착됐을 때가 900원대예요. 9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한 10거래일 연속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는 게 포착이 됐고요. 신호 뜨고 나서 지지를 해주더니 맨 아래 오실레이터 보면은 파란색 음봉이 빨간색 양봉으로 전환되는 게 보일 거예요. 조정이 끝나가는구나. 바닥을 다 다지더니 900원대에서 현재가는 1300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였죠. 두 번 정도의 거래량이 튀더니 오름세를 고점과 저점을 다지더니 지속적으로 우상향 국면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는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오늘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부근까지 다시 재상승세를 그리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추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더불어서 두 번째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브젠이라는 종목인데요. AI 관련주죠. 오늘 상한가로 안착을 했는데 자, 화살표 모양으로 동그라미 표시가 보일 거예요. 어제 전일 화살표가 떴었고 그 3일 전에도 최저점 9,250원 찍을 때도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웅덩이가 두 번 정도 연속으로 떴었었는데요. 신호가 뜨고 나서 밑에 하단에 보면요. 오실레이터도 얇아지면서 네모 박스 보시면은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지금 출현되고 나서 오늘 급등세를 보이는 그런 배경입니다. 뭐 뉴스라든지 수급도 중요하지만은 신호가 뜨면은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슈림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왼쪽에 화살표 모양으로 신호가 뿅 떴죠. 이때가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고 맨 아래 네모 박스를 보시면요.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떠 있어요. 추세 전환, 단기 전환, 장기 전환. 장기 전환 웅덩이가 뜨더니 오실레이터 보면은 음봉과 양봉이 좀 얇은 상태에서 긴 조정 구간을 지금 거쳤죠. 그리고 나서 오실레이터가 양봉이 확 길어지면서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3만 1,000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눌리더니 단기 웅덩이가 출현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 칸의 네모 박스로 단기 웅덩이가 출현을 한 상황에서 오늘 장중에 18% 이상 급등세를 보이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볼 거면은 첫 번째 화살표가 뿅 떴을 때 매수를 해서 홀딩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단기로 볼 거면은 조정이 다 끝났고 조정이 끝났네. 투심도 좀 개선됐고 근데 단기 웅덩이가 떴네라고 신호가 포착돼서 단기적으로 수익 내려고 할 때도 단기 웅덩이를 보고도 들어가면은 고수익을 안겨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이 웅덩이 기법을 배우면 이런 종목들 개인들도 정말 직접 잡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직접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호가 뜨면요. 네. 신호가 뜨면은 매수하시면 되고 네, 단기 과매도 구간을 알려주는 신호기 때문에 네, 매수하시면 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대응할 때도 앞서 얘기했듯이 단기 웅덩이를 보고 들어가셔서 신호 보고 들어가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장인들도 쉽게 좀 적용을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은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네, 직장인분들은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면 되니까 장기 웅덩이도 있다고 말씀을 네. 드렸죠. 네, 세 번째 웅덩이, 장기 웅덩이가 떴는지 신호가 떴는지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을 거의 한 발목 부분을 암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긴 호흡으로 다만 대응을 하시면은 고수익까지 이런 시장에서도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안겨갈 수 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높게 간 종목보다 지금 발목에 있는 정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웅덩이 기법이거든요. 저희가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웅덩이 기법이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오늘 신청해서 빠르게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또 웅덩이 기법으로 저희가 많은 종목들을 잡았으니까 이 종목들의 AS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몇 종목이나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종목 준비돼 있습니다. 네 종목. 그렇다면 한 종목씩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받았던 제가 말장난을 했던 그런 종목이네요. 7월 26일 4조 시푸드고요. 매수가는 7,070원 그리고 시세가 7,60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7.5%를 기록하고 있고요. 저희가 1차 목표가 8,200원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시세를 보니까 장중에 7.5% 오르면서 7,600원 터치를 하고 1.8% 상승하면서 7,200원의 종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종목이 그 냉동김밥 사주세요 해서 전문가님 모르셨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댓글로 많이 좀 공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아, 그러셨나요? 네, 장난입니다. 아, 예. 음식료 관련주잖아요. 냉동김밥 관련주. 이 종목 네, 네. 하루 만에 이렇게 시세를 많이 줬는데 목표가 8,200원까지 금방 갈 수 있겠죠. 네,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네. 네. 차트 보고 AS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봉 차트를 보면은, 이때 추천했을 때 당시에 단기적으로 웅덩이가 지금 출현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실적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일봉상 추세가 어떻죠? 전형적으로 저점이 3,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밀린다면은 단기 엔벨로프 중심선에서 중심선 하단 부분까지 밀렸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오늘 강한 수급이 유입되면서 7.5% 정도 수익권을 안겨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 볼 거면은 사람마다 이제 매매 포지션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좀 단기적으로 볼 거야, 하루 사고 하루 팔 거야 라고 느끼신다면 오늘 뭐 수익 보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내일도 뭐 기회 오면 다시 수익 실현하면 한 자릿수에서 수익 챙기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거면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유효하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목표가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모멘텀을 이때 추천했을 당시 모멘텀을 잠깐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9일 날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호실적이 예상되는 게 화장품이나 K푸드,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사주 시푸드 8월 9일 날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8월 1일 날 수출입 7월 달 동향 앞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힘입어서 발표했을 때 발표하고 나서 추가 상승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8월 1일 날 시세를 좀 더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전에 K냉동김밥 관련주로서 부각받으면서 큰 폭의 이익 전망이 기대가 돼서 힘이 강한 시세가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말씀하실 게 있나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조금 네. 더 하셔도 되는데 일단 제가 받아서 네, 정리를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챙기는 게 맞고 길게 보신다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홀딩하자. 일단 1차 목표가 8,2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 종목으로 수익 내서 냉동김밥이 아니라 참치김밥을 사 먹을 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예, 그럼요.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혹시 오늘 언박싱 종목이 그 좋게 보시는 화장품이나 음식료 쪽에서 또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도 네. 네, 화장품이나 음식료 이 둘 중에 하나를 컨택해 왔습니다. 혹시 오늘도 음식료는 아니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네. 네,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언박싱 종목도 화장품과 음식료 중에서 있다라고 하시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잠시 뒤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까지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종목 바로 또 확인해 볼게요. 7월 24일 다산 네트워크고요. 매수가는 3,500원, 시세가 4,355원까지 나와서요. 지금 누적 수익률이 22%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위아래로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종가는 3% 하락하면서 3,88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그때 전략을 받았던 게 3,900원이 단기적인 지지선이고 여기를 잘 지지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4,300원까지 다시 보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3,900원이 좀 살짝 깨졌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이미 수익을 챙기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차트 일봉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은 신호가 뜨고 나서 2,900원에서 지금 현재 급등하고 나서 눌리고 이 패턴을 보면요. 급등하고 나서 눌림을 주고 다시 눌림목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또 2거래일 동안 눌리더니 최근에 이틀 전이죠. 또 급등하더니 지금 2거래일 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급등했다가 눌리고 급등했다가 눌리고 저점을 높이고 있는데 이 N자형 패턴이 좀 강한 그런 종목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와중에서 오늘 그래도 좀 나름 좀 선방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5일선을 그래도 상회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5일선 자리가 3,800원 라인, 3,800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 라인을 지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지지선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자, 3,800원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시 반등을 보인다면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전저점 부근까지 되돌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단기 지지선 3,800원으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만약에 잘 지지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전저점 부근까지 다시 한번 시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할게요. MP고요. 저희가 6월 18일에 받았습니다. 매수가는 2,350원, 시세는 3,290원까지 나와서요. 지금 누적 수익률 딱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밑꼬리를 달고 낙폭을 다 회복을 했고요. 2.39% 오르면서 2,575원에 오늘 종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때 주셨던 전략을 제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니까 저점을 높이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2,500원 익절선 라인을 봐야 되고 또 메타의 실적도 보면서 흐름을 잘 체크하자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 오늘 2,575원, 2,500원을 잘 지켜냈습니다. 흐름 괜찮은 거죠? 네, 괜찮아 보입니다. 네. 흐름 양호해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2,500원 선을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보면은 거래량도 거의 없죠. 거래량도 매도세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밑꼬리 달면서 망치형으로 마감한 게 참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추세가 아직까지 메타의 실적 그리고 8월달 가상융합이라든지 이 실적에 따라서 다시 반등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일과 동일하게 2,50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이때 당시에 추천드렸던 배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31일 날 메타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과거에 메타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30% 이상 뜨면서 국장에서도 같이 동반 수급이 유입된 적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2분기도 역시 호실적을 기록하면은 이 종목 역시 다시 N자형으로 반등을 좀 보일 수가 있겠다. 2,500원만 다만 지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XR 기기도 이제 출시가 앞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도 지금 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8월 달에 세계 최초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통과된다면은 기대감에 힘입어서 다시 투자 심리로 개선되면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500원만 지지해 준다면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P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2,500원 잘 지키는지 보시고 반등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 AS 바로 받아볼게요. 6월 17일 랩지노믹스고요. 매수가는 2,200원, 시세가 2,845원까지 나와서요. 지금 누적 수익률이 거의 3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흐름이 장중에 4% 상승을 하면서 2,700원 라인을 살렸다가 회복을 했다가 약보합으로 돌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2,600원의 종가를 마무리했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전략을 다시 한번 제가 복기를 해봤더니 추세가 살아있고 2,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홀딩하자라고 하셨어요. 오늘 그대로 지켜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볼까요? 네, 그때 당시에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흐름이 뭐 양호한 그런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최근에 뭐 강세를 보인 만큼 이 종목 역시 추가 흐름을 좀 이어가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 차트를 같이 보시면요. 지금 저점과 고점이 다 높아지고 있지만은 최근에 단기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는 좀 윗꼬리가 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게 좀 특징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강하게 올라가려고만 하면은 위에서 좀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네라는 거는 좀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전일과 동일하게 2,500원만 지지선 라인 전고점이 지지 라인으로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 역시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을 지금 상회하면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이어지는지 그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일과 동일하게 2,500원을 익절선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종목의 단기적인 목표가는 있을까요, 전문가님? 단기적으로 빠르게 매도를 좀 원하신다면은 2,700원 부근에서 지금 강한 저항 라인을 이 거래를 연속 2,700원만 닿으면은 위에서 좀 강하게 누르고 있는 게 좀 포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2,700원에서 짧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2,7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홀딩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기법을 받으면 누구나 쉽게 적용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어떻게든요. 이거 배우면 쉽게. 신호가 뜨면은 네. 아까 얘기했듯이 화살표 신호가 뜨든지 웅덩이가 뜨면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네, 매수를 하시면 되고 장기적으로 볼 거면은 긴 호흡으로 볼 거면은 바닥권에서 웅덩이 신호가 뜨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봐도 괜찮은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볼 거면은 웅덩이가 아까 세 가지가 뜬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단기 웅덩이가 뜨면은 그때 단기적으로 웅덩이가 떴을 때 단기적으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웅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수급을 챙기려면은 이제 단기 웅덩이가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들어가시면은 고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을 배우시면 이런 종목들 정말 직접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종목 AS를 4가지나 받았는데 지금 가장 잘 나온 종목이 누적 수익률이 40%를 달하고 있고 다른 종목분들도 저희가 AS는 하지 않았지만 1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님의 기법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웅덩이 기법이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오늘 신청해서 받아가서 수익 내는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언박싱 종목도 확인을 해볼 텐데 아까 힌트를 잠깐 주셨죠. 네. 화장품과 음식료.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화장품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까요? 네. 화장품은 사실 네. 최근 오늘 좀 많이 올랐죠. 네. 네. 많이 오른 거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네, 많이 안 오른 음식료를 선택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음식료다. 네, 맞습니다. 저번에 사조 시푸드를 주셨고 수익을 네, 정말 맞습니다. 많이 냈잖아요. 하루 만에. 네, 네, 그렇죠. 이 종목도 혹시 수익을 많이 내겠죠? 그럼요. 이 종목, 저도 굉장히 많이 좀 눈여겨봤던 종목인데, 수익을 갑자기 너무 많이 내면 우양? 수익을 갑자기 너무 많이 내면 우양가요? 그쵸? 네. 네, 정답은, 예. 네. 종목은? 네. 네. 공개해 주시죠. 우양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난을 치면 전문가님이 바로 그냥 종목을 말씀해 버리시더라고요. 예. 네, 시간도 그렇고 네. 시간을 보면서 체크하니까 제가 네. 브리핑할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그 상황 때문에 바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시간을 체크하신다고요? 네, 그렇다면 네. 이 회사도 궁금하네요. 사조 시푸드처럼 우리에게 네. 수익을 안겨줄지 빨리빨리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우양 빠르게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냉동식품 네. 가공업체고요. 주력 제품이 냉동김밥이랑 핫도그를 주로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전에 북미 시장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마트에만 진열이 되면은 미국 마트에만 진열이 되면은 바로바로 그냥 쏙쏙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해외 매출만 1년 만에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케이푸드 이번에 실적이 호실적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고객사는 CJ제일제당과 풀무원 그리고 스타벅스, 이디야 등 기업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호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우양이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9일 날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사를 보고 같이 추가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북미에서 잘 팔리는 냉동김밥 덕에 우양이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양은 미국 대형마트 세 곳에 냉동김밥을 납품하는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과 과거 지난해 223억에서 1년 만에 132% 넘게 뛰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매출은 점점 좀 늘고 있고 그리고 대형마트에 점점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기사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냉동김밥 열풍에 올라탄 우양이라는 그런 소식인데 CJ제일제당이나 풀무원에 핫도그를 공급하면서 일전에 핫도그 관련주로도 급등세를 좀 보였던 그런 상황이에요. 핫도그도 큰 유행으로 품귀 현상이 좀 일어나기도 했었죠. 김밥에 이어서 핫도그 관련주로 우양이 그래서 이번에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기사를 같이 보면은 자, 김 가격 또한 이제 실적의 상승의 배경이 되는데요. 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실적도 개선 기대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뽑힌다라는 그런 소식이고 더불어서 올해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유안타증권 연구원이요. 13% 그리고 669% 정도 늘어난 2천억 정도 그리고 100억 정도가 예상되고 3분기부터는 큰 폭의 개선이 가능성을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브리핑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00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지금 현재 6,000원 부근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면 신호가 뿅 뜬 그런 상황에서 밑에 하단에 보면은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지금 뜬 상황이죠. 신호 뜨면은 간단하게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앞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주봉 보면은 과거에 저항을 맞던 자리가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라인이 저 노란색 띠로 지금 라인이 지지 구간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지지만 된다면은 N자형으로 8월 달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음식료 종목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양이고요. 2분기 실적이 기대되니까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양. 네, 이번 주 시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 들어왔고요. 특히 코스닥은 800선을 회복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일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 더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